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유활성, 로마 가이드, 명화, 데이트 폭력인데요. 먼저 명화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9월 27일 첫 방송된 2부작 파일럿, 그린 맛집 미알랭 관련 키워드입니다. 미알랭은 명화 속 음식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까지 풀어내는 신개념 토크쇼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최후의 만찬에 그려진 장어구이와 무교병을 맛보고 작품에 대한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빈 퍼즐 조각이 바로 최후의 만찬의 메인 요리라고 합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요? 장어 정답. 오케이! 저 왼쪽에 있는 게 장어구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 네, 있는 지금 왼쪽에. 르네상스 때 먹었던 그 방식 그대로 저희가 재현을 합니다. 아, 월계수로? 아니, 그러니까 장례를 잡나 보다. 실제로 예수가 장어를 먹었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에 장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그릴 때 네. 이걸 고증을 해서 그렸던 것은 아니고요. 15세기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는 네. 일단 장어 요리가 유행이었어요. 먹다 보니까 약간 입천장이 약간 찔릴 수도 있고 좀 되게 딱딱한데 부드러운 맛이 전혀 없죠. 빵이라고 하기엔 저희한테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비스켓 같은 느낌이 더 강하고요. 이런 형태에 가까운 발효하지 않은 빵인 거예요. 당시에도 발효 기술이 있었고 부드러운 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와 제자분들은 이런 음식을 드셨느냐. 사건은 유태인들의 그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 중간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유태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게 돼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거야? 와, 종교 재판소에 끌려가요. 오, 진짜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요? 전쟁이 끝나는 내내 이건 그냥 방치돼 있었다고. 미술과 미식이 만나서 새로운 토크쇼 장르를 만들어낸 건데요. 이날 그림 맛집 미알랭을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미술 작품 안에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 건 신선하네요. 설명도 귀에 쏙쏙, 재미있게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또 처음 보네요. 미술 작품에 보이는 음식들도 만들어 먹어보고 작품 이야기까지 빠져서 잘 봤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네요. 요즘 시기에 딱 어울리는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근데 2부작이라니 지금 멤버 그대로 정규 기대합니다. 미술과 음식의 만남이 신선했고 정규 편성돼 돌아오길 바란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그림 맛집 미알랭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요즘 이런 지식 정보 토크 프로그램이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 노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그 재료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건데 이걸 얼마나 맛깔스럽게 내놓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 역사라든지 이런 지식의 그 정보가 바뀌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미술 작품을 굉장히 재밌고 쉽게 전달했다는 점이 저는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 속에 음식이 뭔지 맞히는 퀴즈가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어서 야, 장어를 먹었다고? 그런 생각에 오랜만에 흥미롭게 본 지식정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보를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잘 조화를 시켜서 흥미로운 교양 토크쇼가 등장을 했다라고 보고요. 단순히 이제 레시피만 재현을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유월절 전통이라든지 한쪽에 있는 오렌지를 가지고 어떤 중국과의 교류가 유럽에서 있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쓰고 신 아니면은 뭐 관상용으로 사용하던 이런 감귤류가 있었는데 르네상스쯤 돼서 약간 달콤한 품종도 사람들한테 좀 소개가 되고 다빈치가 주위에서 오렌지를 좀 발견했던 게 아닐까.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녹아나서 당시의 어떤 폭넓은 시대상에 대한 정보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토크가 풍성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명화를 즐기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좋게 봤고요. 보완이 된다면 좋겠다라고 느꼈던 점은 스튜디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큰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명화들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크게 보여지는 장면에서 패널들이 아 너무 감동적이다, 압도감이 있다, 연신 감탄을 했는데 TV 화면으로 보는 시청자들에게는 그러한 감동이 잘 전달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들에게도 현장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화와 요리를 결합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떤 그림이 나올지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음식사를 짚어보면서 그림과 그림 주변을 둘러싼 담론들을 조금 더 폭넓게 훑어볼 수 있다라는 발상이 굉장히 참신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 조리법을 재현을 하면서 지금과 다른 이유를 짚어보잖아요.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 와인이에요. 아, 그때 당시 향신료를 뭐 즐겨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장기 숙성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와인들을 먹잖아요. 하지만은 예전에는 네. 그런 스타일의 와인들이 없었던 거죠. 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포도주의 맛하고는 많이 달라요. 향을 더하고 취향에 따라서 꿀을 더하고 과즙을 더해서 더 달고 시게 마셨던 스타일이었어요. 지식의 전파 역사 같은 것들도 같이 짚어볼 수 있는 여러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포맷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규 편성으로 돌아와서 롱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유아의성입니다.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10월 1일 방송된 다큐플렉스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오은영 박사가 기획, 제작에 적극 참여한 오은영 리포트가 방송이 됐는데요. 첫 회에선 어쩌다 마주친 내 아이의 성을 주제로 유아의 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되게 당황스럽고 땀을 이렇게 막 머리 젖을 때까지 하고 있으면 순간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하고 어색하고 낯설고 불편하고 이렇게 고민들이 많은 유아 자위. 아. 구체적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 현지 어머님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냥 애가 이제 졸리니까 하는 행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개월 수가 이제 지날수록 그냥 좀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밥만 먹었다. 가게를 하다 보니까 네. 오롯이 이제 새 아기만 볼 수 없으니까 못해준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그런 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님 뭐 제가 어머니 이게 불안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이 눈 떠서 잘 때까지 하루 왼종일. 부모도 다 사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생활 속의 자극이 많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이 감각을 많이 이용해서 자기를 진정시키고 불편함을 완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아이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아유,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아이고, 너 키우기 어렵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냥 그 혼자 속으로 막 내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성장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청소년 시기 이후에 보이는 자유행동하고 단어는 같은 단어로 쓰지만 완전히 다른 거다. 네. 근데 전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질문하면 답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부모가요. 가르침 제일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배운 거를 제일 잘 실천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가르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오은영 리포트 1부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공부를 해야 하는군요.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는 꼭 질문하고 답해봐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모의 관점에서 보지 않더라도 인간의 발달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매우 흥미로워요.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 정보를 알려준 유익한 방송이었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유아의 성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꼭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꼭 필요했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일단은 모든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 부모님을 안심시켜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이런 아이들의 행동 개선 프로그램을 조금 외면하게 됐던 게 그걸 보게 되면은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좀 죄책감이 좀 많이 들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거 부모님의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혼나셨군요. 예, 그리고 제가 그거를 아 보면 볼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은 좀 죄책감이 들지 않게끔 굉장히 친절하고 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실 한마디인데 그게 주는 어떤 안도감이 굉장히 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책도 사실은 구입해서 좀 보기도 했고 글도 읽어봤는데 이게 참 제가 책을 잘 안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휘발성이 강해요. 이 정부의 휘발성이. 그래서 분명히 봤는데도 이게 실행에 잘 안 옮겨지는데 이 오은영 박사님이 딱 짚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인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감 있는 솔루션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은영 박사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워낙 강연을 많이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 분이기 때문에 상담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그 되게 좋았던 거는 본인의 전문가로서의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수백 명의 부모들과 또 어린이집 교사들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제목이 오은영 리포트였잖아요. 내용의 객관성을 굉장히 좀 강화한 그런 방식이었고 동시에 이제 보호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자신들만의 특수한 어떤 사연이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인 고민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보호자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서 단순히 보호자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이제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아자위라는 용어가 뉘앙스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들려서 유아만족행동이라는 대체 용어를 제시한 조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일 강조해서 제일 먼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아자위라는 명칭을 바꿔보자. 진짜. 네. 저는 무슨 생각해봤냐면요. 유아만족행동 내지는 만족 강화 행동. 동시에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라면 어떻게 네이밍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행동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더 깊게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아 이게 그렇게 터부시 되고 꼭꼭 숨길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친절한 장치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사려 깊은 방송으로 봤습니다. 이어서는 오은영 리포트를 통해서도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육아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데이트 폭력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9월 28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은 2021 데이트폭력 보고서라는 주제로 꾸려졌는데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다루며 관련 법 제정의 중요성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이소연 씨. 남자친구는 소연 씨 가족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냈고 병실로 올라오겠다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를 만났습니다. 저를 이렇게 들쳐내고 자기 집 현관 문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내가 도망치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는데 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신발장 있는 데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소연 씨는 3주 뒤 진주경찰서 신변보호 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인이 만나면 만나지 말았어야지. 근데 만나갖고 유신해갖고 우리 어쩌란 말이고 뭐 지금. 지가 싫으면 완전히 끊어내야지. 이것다고 저것다고 일부단하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당해서 내가 신고한 건데 그는 네가 만나줬기 때문에 연락을 받아줬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누가 보면 제가 가야 잘해요. 진짜. PD수첩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심각한 데이트 폭력 문제를 고발해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21살 여성이 그 자리에서 끔찍한 발길질과 주먹질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말리자 인근에 세워둔 화물차를 몰고 연인을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가 보도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모두 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PD수첩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심각한 데이트폭력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오히려 성질을 내고 잘잘못 따지네. 대한민국 경찰을 어찌 의지하고 신뢰할까. 헤어졌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해자도 한번 똑같이 당해봤으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폭력은 죽어야 끝이 나는 게 대부분이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궁지로 모른 공권력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 PD수첩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보도가 굉장히 시의성 있었던 게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이달 중순 시행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 법으로 데이트폭력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어떤 변화의 노력 끝에 그래도 하나의 결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을 이겨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보도의 시의성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첫 피해 사례로 등장한 이소연 씨의 사연 같은 경우 심층적인 사례 연구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문자라든지 이런 집착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물리적인 폭력의 수위를 어떻게 높여가면서 진화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얼마나 열악한가. 신변보호 담당관이 오히려 왜 만났느냐라고 그런 2차 가해 발언을 하고 어떤 피해자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데이트폭력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근본적으로 성차별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케이스여서 법의 제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인식이 바뀌진 않고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런 점을 좀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이트폭력 살인 이 사법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다라는 거를 분석해낸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통해서 짚어낸 것도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51명.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경찰청 공식 통계에 잡힌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 피해자 숫자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이 수치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 해에 17명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실일까? 이게 사실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시스템으로 데이트, 폭력, 교제, 사망, 연인, 살해 등 101가지 키워드로 추려낸 판결문 1,300여 장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교제하던 남성에 의해 사망한 여성은 108명, 경찰 통계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왜 이때까지 입법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 법은 이 상태로 입법시키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입법이 되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 그때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법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관련 범죄로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냉정하고 좀 엄혹한 표정으로 시청자를 대신해서 따져 물을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 고민이 이어지는 부분은 이 방송이 끝난 후에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방송 내에서 데이트폭력의 어떤 사례 중에 하나로 여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의 사례가 있었는데 PD수첩 방송된 후에 보도 그 기사 제목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만 뽑아서 기사들이 생산이 되었는데 이거를 보면 데이트폭력이 이렇게 심각하게 방치된 데에는 얼마나 강력한 범죄인지 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언론 또한 책임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로마 가이드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9월 28일 방송된 아무튼 출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로마 가이드 부부의 낭만적인 일상을 담았는데요. 랜선 투어를 통해 로마 거리를 누비는 모습이 그려지며 코로나19 팬데믹 속 밥벌이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14분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그래요. 사랑해요. 어떡해. 수동 기관이니까 문 열고. 수동이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 엘리베이터. 화장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로마 안 가봤거든요. 걸어서 새벽의 로마 속으로. 이런 거 처음이야 근데. 라이브 방송 랜선 투 시작하네. 윤경님 차우 안녕하세요. 아, 저 지금 있는 데가
포폴로 광장 꼭대기에 있는 핀초 언덕이에요. 여기 여행을 해보셨을 때 노을보러 많이 들어오는 장소예요. 저기도 저도 저기 올라가 봤어요. 아, 핀초 언덕. 네. 이 공간 비아 마루구타라는 거리에요. 이 마루구타라는 거리는 로마의 휴일에 또 가장 중요한 장소로 사용되게 되는데 스튜디 디 피뚜라 아 에디 스콜뚜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달에 이탈리아 오세요. 오시면 연락하세요. 올만에 참석 반갑습니다. 소통을 해주시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하시려면 진짜 말씀 빨리 하셔야겠다. 자,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콜로세움 같은 경우는 로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이죠. 여기 포인트가 사진 찍기 제일 좋은 포인트예요. 여기 포인트에서 꼭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시고. 진짜 저런 거 대리만족 된다니까요. 좋으네요. 저렇게 평생 옆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네. 카푸치노, 카푸치노. 예. 다음 방송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그라치에 밀레, 그라치에 투띠. 자오. 작년에 일을 아예 못하게 됐을 때 뭔가를 해야만 했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너튜브였었는데 이탈리아 남쪽 끝까지 갈 거예요.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 돌아오고 애기가 또 가이드도 해주고 라이브 랜선 투어로 소통을 시작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작년 한 해를 바꿀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항상 얘기해요. 지금은 돈 대신 추억 벌고 있다고.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거닐었던 거리를 걸어다니며 새벽 감성 가득한 로마의 풍경을 생생히 전했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심경이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는 로마의 고요 속을 이제 생중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고 또 화면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든 계속 이어서 하고 이 일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돈도 벌 수 있을까 이거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선택인 거라서 마냥 낭만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광경이구나 싶어서 좀 애틋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층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감흥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 상황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극복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좋았고요. 가족들한테도 이 교육적으로 가이드처럼 설명을 계속하는 로마 황제 중에서 네로네라는 황제가 있었어. 네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가볼까? 아니 나 먼저 바다에서 배 타고. 야 얼마나 자주 그랬으면 저럴까라는 게 참 웃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역사 설명을 굉장히 지루해하는 아이들 그 안에 이제 재미도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또 너튜브를 구독을 했습니다. 약간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로마 가이드 에피소드 요즘 시국에 가장 적절한 콘텐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최근 아무튼 출근에 이런 해외 밥벌이 편이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의 직업 문화를 엿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국에 어려워진 어떤 해외 여행에 대한 대리만족을 줄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막상 내용에서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시청자 댓글에도 로마에 가고 싶어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애환이라든지 사연이 조금 더 조화롭게 드러났으면 어땠을까. 류재선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업종을 바꾼 분이었고 김민지 씨는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여행 가이드가 꿈이었는데 그 꿈을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로 접고 이제 작가가 된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 부부의 사연도 굉장히 좀 입체적인 어떤 굴곡이 있었는데 그런 애환까지 같이 잘 담아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무튼 출근을 통해서 코로나 시국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밥벌이 현장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